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 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탄식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하고 탄식합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신이 재앙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왜 자신을 태에 생기게 하셔서 고통스럽게 하시냐며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자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은 자꾸만 왜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또 부정타는 소리 하냐며 미워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예레미야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명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이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고통받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강하게 할 것이고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싸움을 걸어오던 원수들이 도리어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지게 될 텐데 그때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 원수들은 다름 아닌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유다를 벌하시겠다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기쁨이 되었고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았지요. 사람들의 인정과 높여주는 말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그 삶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공격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외부적인 형편을 볼 때 자신의 삶이 마치 재앙인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징계받고 있는 자처럼 보인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든 얼마나 있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고 즐거움으로 삼았다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던 예수님께 있어서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와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배반을 당했죠. 주님의 기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귀에 들리는 말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상황만 보면 재앙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마치 우리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구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자주 만납니다. 들리는 것만 보면 짜증나는 일도 많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 과연 이것이 복 있는 삶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해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짜증을 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아 세상의 염려로 빠져들면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고 어떤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보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마음에 사로잡혀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재앙을 만난 자처럼 삶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순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신 동시에 순종하심으로 말씀 위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혹은 세상의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마치 내 삶이 저주받은 자처럼 재앙을 만난 것처럼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일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선 채로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가, 그 일을 대하고 보고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는 자로 살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 고난의 순간, 불편한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 한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평안과 담대함 그리고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 우리 마음속에 마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재앙이로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상황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비추어 그 일들을 다시 눈을 씻고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우회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시키시려는 복된 손길일지 모릅니다. 우리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처럼 재앙처럼 보이는 길을 따라 살았지만 사실은 말씀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인도함 받는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지요. 상황이 아닌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그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섭리의 손길에 담대하게 반응하시며 걷는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재앙이로다 하는 말이 목까지 차오르는 일을 오늘 만났을지라도 저희의 눈을 열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는 기쁨과 말씀 안에서 다시 보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 은혜의 길, 평강의 길을 오늘도 흔들림 없이 걷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